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고민 사연이고 닉네임은 다혜 작가님께서 고민 사연을 보내셨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신 다혜 작가님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혜 작가입니다. 당뇨세포 치료제를 연구 개발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생산직으로 1년 6개월을 다니다가 직장 상사 갑질이 힘들어서 작년 5월에 퇴사했습니다. 그분 때문에 힘들었지만 직장 근무 환경, 동료들, 그리고 업무 모두 다 만족했고 즐거웠기 때문에 1년 6개월을 버티고 다녔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구인 사이트를 보며 지금 이것보다 더 좋은 곳으로 갈 때까지 기다렸던 것도 있습니다. 때마침 대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43살에 합격해서 9개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곳은 식품 생산직 쥐와 이교대, 힘들었지만 버티고 있습니다. 하루 12시간 힘들더라고요. 생각한 것보다요. 전 직장이 외국계 바이오 회사가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 직장 동료와 친한 직장 상사분들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저에게 다시 와주실 수 있냐라는 소식도 함께요. 그래서 요즘 고민이 생겼습니다. 문제의 직장 상사는 생산 관련해서는 관리자분들에게 맡기고, 제가 다닐 때는 관리자분이 없어서 다이렉트로 상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관여를 거의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직을 하는 게 맞는지, 괜히 이직했다가 후회하게 될지 마음이 복잡 미묘하네요. 40대 늦은 나이, 중견기업 다시 입사하기 힘드니까요. 이직할 회사와 현 직장 연봉과 복지의 차이는 너무 크고요. 차이점을 적어보겠습니다. 전 직장, 집에서 걸어서 25분, 연봉 2600, 복지, 명절떡값 20만원, 작업 환경 업무 강도, 작업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모두 만족. 현 직장, 자차로 20분, 연봉 4800, 명절 보너스, 요금 여름휴가 보너스, 연말 성과금 등등 포함. 쥐야 이교대, 12시간. 주 52시간 토익 휴무. 일주일 밤낮이 바뀌니 정신 못 차림. 나이 44살 이직하는 게 쉽지 않은 결정이라서 이렇게 고민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돈 차이가 꽤 많이 나네요. 그러니까 하나는 이제 주간 근무. 하나는 교대 근무잖아요. 사실 이분 사연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니까 그 전에 그 나이 많으신 분하고 트러블은 좀 해결이 되었나 보네요. 사람 얘기가 안 나오는 걸 봐서는 그래도 문제가 잘 해결됐나 봅니다. 그때 작년 10월 달인가 그때 입사했을 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그 같이 근무한 사수분이 나이가 좀 많으신 분인데, 이분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분인데, 그분하고 도저히 어떤 그런, 일을 같이 하기 힘들어가지고, 무시하고 있다고요? 이제 좀 적응했나 보네요. 무시하면 된다니까요. 뭐, 무시하면 뭐, 그 사람 어떡할 겁니까? 이제 좀, 대처법이 생겼나 보네. 그러니까 주간 근무냐? 주간 2600짜리 직장이냐? 아니면 교대 근무에서 4800이냐? 일단 지금 일하시는데 어때요? 지금 현재 2번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현 직장. 일하고 계신데 어떻습니까? 뭐 이제는 좀 만족하십니까? 아니면 아직까지도 좀 힘든 게 있습니까? 아무래도 내가 봤을 때는 교대 근무가 힘들겠죠? 힘들어요? 힘들어요? 힘들어도 이제 돈이 보상을 해주잖아요. 어느 정도 이제 급여적인 부분이. 사실 이 사연자분이 여자분입니다. 여자분 입장에서 4800, 지금 나이 4800 버시는 분들은 찾기 힘들어요. 사실 저 나이면 보통은 이제 주부님들이 많이, 저 맞죠? 주부님들이. 경제활동을 뭐 거의 안 하시거나 아니면 하더라도 뭐 이렇게까지 이제
돈을 많이 주는 데서 다니기 힘들죠, 사실. 근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힘들다는 정도가 어떤 건지 좀 구체적으로 좀 알고 싶습니다. 확실히 이쪽이 좀 채팅이 좀 빠르죠, 유튜브보다. 예, 유튜브보다 질답이 빠르죠. 그래서 제가 트위치로 예, 오시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와주셨네. 고맙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힘들다는 게 물론 사연으로 어느 정도 짐작이 되는 것도 있지만 본인이 느꼈던 힘들었던 걸 솔직하게 저한테 좀 말씀을 해줄 수 있겠어요? 제가 좀 참고할 수 있도록. 예. 그러니까 일단 몸이 힘들겠죠. 12시간이. 12시간 일하는 게 사실 젊은 사람도 남자분들도 힘들어합니다. 저도 12시간 일해봤거든요. 저는 자동차 부품공장에서 12시간 일해봤어요. 제가 일할 때는 주 50반, 20반이 이제 도입이 되기 전이었어요. 그때, 그러니까 지금 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이잖아요. 제가 일할 때는 주 68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 52시간 개장 전에 이제 주 최대 근로시간이 68시간이었어요. 68시간대로 하면 일요일도 출근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도 안 쉬고 일을 시킬 수 있어요. 몇달 전까지는 하루 생산량만 끝나면 나머지 휴식 시간인데, 이제는 생산량 끝나도 교대조 생산량까지 계속 집에 갈 때까지 한다고요?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바쁘다는 말씀이신데, 만약에 안 바쁘면, 그러니까 지금 바쁜데 안 바빴을 때는 그럼 일을 어떻게 하는 게 12시간 일하면 근무 시간 중에 내일 끝나고 나면 하루에서 이제 물량 다 쳐내고 나면 나머지 시간 쉰다는 거예요. 쉬어도 뭘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생산 공장이 하루에 라인마다 뽑아야 되는 목표치 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수량을 이제 아마 12시간 내내 내내 일하는 건 같지 않은데, 조기에 이제 목표치 수량을, 그 하루에 해야 되는 양을 다 뽑아버리면, 빨리 뽑아버리면 남는 시간은 좀, 눈치껏 좀 쉬어도 된다는 말씀이시죠? 그런데 있잖아요. 원래 생산 일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생산량을 늘리는 중이라고요. 혹시, 9개월 동안 일했다고 했는데, 아, 사무실에서요? 그럼 많이 쉴 때는 하루에 얼마 정도 쉬어봤어요? 많이 쉴 때는 내가 하루에 진짜 이만큼 쉬어봤다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까? 정말 일 빨리 끝나고 이제 물량 없을 때는 그냥 뭐, 한 12시간 근무 중에 이 정도까지 쉬어봤다. 쉬는 시간 빼고, 정해진 시간 빼고요. 뭐 점심, 저녁, 중간에 뭐 쉬는 시간 빼고, 정해진 시간 빼고, 한 2시간요. 그렇게 많이 쉬는 건 아니네. 근데 님이 지금 생각하는 거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많아서, 원래 정해진 쉬는 시간 말고는 못 쉰다는 거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근무 시간에는 일만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일만. 근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고 좀 힘들다는 거죠. 물론 저 공장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일이 많아서 있는 건 생산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뭐 근무 시간이 길다, 물량이 많다고 하는 거는. 원래 생산직이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예요. 예. 왜냐면 나만 거기서 이제 힘든 게 아니라, 그 생산 라인에 이제 나랑 같은 조로 투입된 사람들은 다 똑같이 고생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거기서 이제
같이 일하는 동료분들 있죠. 같은 나이 또래 이제 그 근무자들한테 나그 전에 있던 직장에서 오라고 하는데 한번 갈까 말까? 이렇게 혹시 한번 떠본 적 있습니까? 좀 친하게 지낸다거나 좀 알게 된 사람들 중에 아 전에 일했던 데가 있는데 거기 뭐 이번에 주식 상장됐다고 차이 남다고 나보고 오라고 하는데 자네라면 가는 게 좋겠어 안 가는 게 좋겠어? 이렇게 한번 물어봤을 것 같은데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나도 이상해. 원래 보통 그런 말이 있어요. 나간 사람 다시 오라고 하는 데는 다 좋은 데가 아니에요. 이거 아셔야 돼요. 가지 말라고 하죠. 왜 가지 말라고 하냐?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뭐 그분 얘기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 그분은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하는 거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왜 가지 말라고 했을까? 왜 가지 말라고? 혹시 그런 얘기 안 하던가요? 아니, 한번 그분 얘기 한번 들어보지. 가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지 말라고 했는지. 왜, 그러니까, 왜 가지 말라고 말리는지. 이것이 돈 많이 번다고. 왜 가지 말라고. 저는 근데, 저도 약간 공감하는 게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외국계 바이오 회사에 인수했다는 소식을 전 직장 동료로 친한 상사분을 통해 알수 있게 되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렇게 회사가 인수했다고 하면 규모가 커지잖아요. 커지는데 왜 외부에서 사람들을 안 뽑고 왜 이미 나간 사람 뽑으려고 할까요? 원래 좋은 회사들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원래 좋은 회사들은 제 입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회사들은 제 입사를 허용하지 않아요. 님 다니는 회사가 이름 들을 만한 회사잖아요. 그런 회사는 나가면 끝이에요. 나간 사람 잡지 않아요. 나간 사람 다시 지원했을 때 칼같이 거릅니다. 그러니까 제 입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정말 좋은 곳이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곳이면, 너도 나도 지원하겠죠. 외부로 사람 뽑겠지. 왜 기술이 이래서 이미 뭐 마음에 안 들어서 나간 사람 왜 다시 돌아가겠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 있었거든요. 저도 이런 비슷한 경우 있었습니다. 이 고민 사연 내가 겪었던 거랑 비슷한데 왜냐면 제가 조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서 조서에서 일을 하는데 거기서 좀안 좋은 걸로 저도 안 좋은 걸로 나갔어요. 솔직히 말하게 싸웠습니다. 싸웠고 거기서 일하면서 손가락을 다쳤어. 골절을 당했어요. 철판에 이제 손을 충격을 받아가지고. 손가락이 아작났어요. 그래가 손가락 깁스를 한 4개월 동안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제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병원에서는 그냥 들어 눕고 그냥 씻고 회사에서 그냥 공상 처리하고 돈만 받으면 된다고 하길래 그렇게 하려고 하더니 회사에서 이렇게 진단서 들이매니까 욕부터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일부러 다친 것도 아니고 이 손가락 다친 사람이 무슨 일을 시키겠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혹시나 씨 뭐, 손가락 또 부러지면 어떡하려고. 그래가지고 그때 너무 미운 점 많이 들어가지고 그만뒀단 말이에요. 안 좋게 나온 저는 안 좋게 나온 거 아닙니까? 저안 좋게 나왔죠. 여러분 봤을 때. 안 좋게 나와가지고 한몇년 동안 잊고 살았어요. 전혀 다른 분야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너 요즘 뭐 하냐고 물은 거예요. 요즘에 그냥 뭐 이것저것 한다.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우리 여기 공장 사정 괜찮은데 너 오면 월급 올려줄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난그 월급 올려줬던 얘기 들어도 가기가 싫어. 안 좋았던 경험이 있으니까. 난 그런 생각도 이미 안 좋았던 데는요. 다시 들어가도 안 좋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런 생각 드는 거예요. 이미 내가 안 좋다고 생각하고 나가도 내가 싫어서 나간 건데 이미 거기 제 입사를 한다고 자체가 내가 숙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네.
이미 안 좋은 감정으로, 퇴사했는데, 제이사 제의를 한다. 내가 숙이고 돌아가는 거예요. 겉으로는 신입이지만. 보통, 회사가 안 좋은 곳일수록, 자, 보통은 이제 조소기업들이, 퇴사와 재입사가 빈번합니다. 나갔던 사람 몇달뒤 다시 일하고 있고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근데 님 회사에 생각해봐. 님 회사는 나가면 끝이에요. 지금 있는 회사는요. 그러니까 애초에 나간 사람을 잡는 것 자체에 회사 체계가 없다는 거예요. 예. 이미 정떨어져서 나간 사람을 다시 부른다는 것 자체가 회사 체계가 일정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물론 지금 일 힘들다는 건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동안 버티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9개월 동안. 그동안 내가 버티고 한 시간이 있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만약에 여기서 내가 한 3,500까지 해준다. 그러면 전직장을 가라고 할지도 몰라. 3,500을 줄것 같지도 않고. 물론, 뭐 돈이, 뭐 내가 뭐 돈에 별로 그렇게 예민한 성격이 아니다. 뭐 이미 모아둔 돈이 있다. 이런 모르겠지만, 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벌수 있을 때 버는 게 좋아. 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특히 여자분들은 돈을 벌수 있는 나이가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그 사연자분 대단한 게 늦은 나이에 이렇게 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여자분들은 특히 생산직 들어가는 이 진입장벽이 더 높고 좁아요. 네. 보통 얘네들 많이 뽑는 데가 식품이나 반도체 쪽인데 반도체는 나이거리 뽑아주지 않고 그럼 식품을 가야 되는데 식품은 또 공장이 또 이렇게 막 사방이 많이 있지 않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사연자분이 좀 사는 지역이 어떻게 보면 좀 운이 좀잘 맞아가지고 지금 이 공장을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가 사는 지역에 식품공장 단 하나도 없으면 사실 그 사연자분 나이 때 이런 공장 들어가는 게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는 당당히 면접 보고 들어갔잖아요. 누구의 어떤 사내 채용이나 추천을 통해서 들어간 게 아니라 내가 당당히 이력서 내고 면접 보고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글쎄요,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회사가 뭐 얼마나 괜찮고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이제 교대 근무가 힘들고 고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연자분 미래를 한번 생각해요. 미래를. 네. 일단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게 2600과 4800의 차이는 큽니다. 엄청나게 커요. 아무리 주간근무랑 교대근무의 차이라고 하더라도 생각해보세요. 이게 중견기업이잖아. 만약에 내가 여기서 오래 일하면 직급을 달면 돈이 더 올라갈 수 있는데, 근데 여기는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저분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이 사람이 퇴사한 게 아니잖아. 남아있다는 거잖아요. 말은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또 막상 들어오면 또 모르죠. 그럼 만약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들어갔는데, 막상 여기서 일해보니까 내가 전에 일했던 사람 똑같이 상대해야 된다 생각해봐. 제가 보니까 그런 거예요. 어떤 거냐 하면, 정말 괜찮아서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일손이 딸리는 거야. 일손이 딸리는데 사람이 제대로 안 뽑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일했던 사람들한테 연락을 돌려가지고, 그 전에 일했던 사람 중에 연락된 사람 있으면 빨리 오라고 해라. 이렇게 아마
회사에 시켰을 거야, 아마. 원래 같으면 공채를 봐야죠, 공채를. 사람이 같은 사이트에 올려가지고 사람을 면접을 보게 해야잖아. 그렇게 하면 굳이 님한테 오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미 나간 사람이고 좋은 감정이 아닌 걸로 나갔는데 다시 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기가 뭔가 좀 그렇게 썩잘 돌아간다고는 볼수 없는 거죠. 네. 물론 내가 이 직장에 대해서 뭐 어떻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냥 여기 있는 글만 가지고 판단하는 건데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돈이잖아요. 예. 네. 2600과 4800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이건 아마 사연자분이 체감하실 거예요. 예. 네. 2600과 4800의 차이는 막 2600은요, 하고 싶은 거다못 씁니다. 쓰다가는 마이너스예요. 차도 굴리신다고 했잖아요. 뭐 지금 가정을 이루시는지 혼자 사시는지 모르겠지. 혼자 살면 뭐 생활비나 방값이나 이런 거 막아는 비용 하시면 저돈 가지고 좀 빠듯할 겁니다. 빠듯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모을 수 없을 거예요. 모은다 하더라도 굉장히 제한적일 겁니다. 근데 4800을 받게 되면 뭐 차도 좀 좋은 걸로 바꿀 수 있고요. 옷도 몇벌더살수 있고. 여자분이니까. 예. 네. 집에 가구 같은 것도 좀 바꿀 수 있고요. 소파도 안에 살수 있고. 그렇게 해도 돈이 남아요. 어떤 내가 물건을 지르거나 할 때, 뭔가 한참 고민해서 사는가 하고, 그냥 고민 없이 사는 거, 그 차이. 여러분,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큽니다. 커요. 아마 4800에 돈을 벌다 보니까, 4800에 어떤 그런 생활 패턴에 맞춰가지고 지금, 아마 가계부라든지 자금을 짰겠죠? 어떻습니까? 그동안 저 이제 2600 정도 돈을, 저 돈, 그러니까 그 앞전에 직장이 저 돈을 받았겠죠? 저 돈을 받다가 4800이면 이게 아마 세전이겠죠? 세금 떼고도, 제가 봤을 때는 세금 떼고 월 400으로 잡으면 세금 떼도 한 330, 40은 들어온단 말이죠? 여자분 입장에서 저 나이 때 340, 40이면 꽤큰 돈입니다. 꽤큰 돈이야. 그 님도 아시겠지만 저 나이 때저돈 버는 것 자체가 솔직히 거의 없어요. 주변에 비슷한 나이 때 동창들한테 전화를 다 돌려봐요. 장사하지 않는 이상은, 장사도 좀잘 되지 않는 이상은 일 직장을 못 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해도 뭐 보조나 파트타임밖에 일을 못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는 돈이 많아졌죠. 그러니까 물론 일은 힘들지만 이 돈을 가지고 내가 할게 생겼잖아. 돈을 모으면 나중에 뭐, 내가 혼자 살지만 또좀 보다 넓은 집으로 갈수 있는 거죠. 원룸에서 뭐, 빌라로 갈수 있고, 빌라에서 아파트로 갈수 있고, 뭐, 사시는 지역이 뭐, 군단이면 충분히 아파트 같은 거 노려볼 수 있는 돈이죠. 한 달에 좀 아껴 쓰고 한 150에서 200만 원 저축한다 치면, 예. 네. 물론 일은 힘들겠지만, 일 끝나고 나서 내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지는 거란 말이죠. 네. 그런데 저기서 일하면 아까 뭐 일은 몸은 편하겠지만, 자, 몸은 편하시겠지만 돈은 쪼드리는 거죠. 돈을. 네, 돈이 많이 쪼드리죠. 그래서 4800 버는 돈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4800 버는 돈으로 내 몸을 좀 가꾸거나 아니면 내가 좀 일하면서 피곤할 때 뭔가 좀내이 몸을 좀 푸는 용도로, 그런데 돈을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12시간이나 피곤하고 졸린 거 알고, 그러면 이제 집에 조격기 같은 거 있죠? 목 마사지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것좀 비싸긴 한데, 할부로 해가지고 하나 지르면 되죠. 보통 이게 생산직 해보신 분들은 아는데, 발바닥이랑 허리랑 목이 굉장히 저려요. 손목도 아프고. 그러면 이걸 누가 주물러줄 사람이 필요한데, 뭐 혼자 살고 누가 주물러줄 사람이 없잖아. 매번 와가지고 이거 주문하락한 그것도 힘들고. 그러면 요즘에 그런 거잘돼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조격기나, 특히 생산직 오래 하신 분들, 특히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조격기가 많이 필요합니다. 조격기. 조격만 해줘도 발이 좀 풀리거든요. 그리고 목 같은 거 마사지 하는 거, 그런 거 사놓으면
내가 이제 좀 피곤하긴 하지만 피로가 빨리 풀리고 하면 나중에 다음날 출근하기도 좋단 말이에요. 예. 일하면서 어떻게 풀을 필수 없어. 그래서 쉴때 어떻게든 내가 몸을 최대한 풀수 있는데 좀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한번 풀기 시작하면 한번 사놓으면 이제 쭉 쓰는 거니까 훨씬 더 낫죠. 예. 이제 나이도 하니까 몸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몸 관리도 해야 되고, 그리고 노후 준비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 남자분도 그렇지만 여자분들이 노후 준비 더 잘해야 돼. 예. 뭐 사연자분도 아시겠지만 특히 여자분들이 노후 준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나라를 보면. 예. 그래서 지금 젊은 여자분들 중에 뭐 아직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지금 직장에서 일 힘들어도 돈을 차곡차곡 모으고 하면 뭐 연금보험이라는 거 들어가면서 했으면 하면 일은 힘들겠지만 그래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금전적인 부분이나 미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니는 공장은 뭐 내가 봤을 때는 제가 아는 그 회사는 망할 리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있는 한 망할 리가 없어요. 예. 가장 좋은 회사가 뭔지 아세요? 지금 이 시국에? 사연자분. 지금 이 시국에 가장 좋은 회사는요, 망하지 않는 회사입니다. 망하지 않는 회사.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우리 물건을 계속 써줄 수밖에 없는 환경. 예. 지금 뭐 반도체 잘 나간다 해도 10년 뒤, 20년 뒤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반도체가 이게 무조건 100년, 1000년 잘 나갈 수밖에 없는 브랜드야. 반도체를 또 대체할 만한 수단이 나오면 반도체도 금방 도태될 겁니다. 예. 지금 시기를 잘안 물려가지고 뭐 하이닉스나 뭐 삼성전자 같은 데서 이제 돈을 많이 벌고 하는 건데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도 그 전보다는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게좀 적어졌잖아요. 예, 사람들한테 시달리는 게 적어졌으니까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냥 지금 있는 회사를 좀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지금 있는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있는 회사하고 여기 있는 회사하고 얼마나 더 버틸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있는 회사는 웬만하면 안 망할 것 같은데. 때려치기도 안 망할 것 같은데. 예. 살아가는 필수품이니까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기 회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외국계 바이오가 인수했다고 하는데 외국계가 인수도 하는데 손 털고도 나가요. 무조건 외국계가 집어먹었다고. 예, 네. 집어먹었다고 저게 뭐 계속 쭉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외국계가 보고 수익 안 나오면 바로 손 털고 나옵니다. 지분 털고. 제2지팡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그러니까요. 여자 입장에서 4,800엔 꽤 많이 돈 버는 돈이, 남자도 그렇지만. 예. 저 돈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좀 써도 된단 말이지. 돈을 써도 돈을 모을 수 있는 거죠. 혼자 살아도 돈을 충분히 모을 수 있고, 뭐 차도 좀 굴릴 수 있고. 뭐좀 여자라고 치면, 뭐 화장품이나 좀, 옷 같은 것도 좀, 뭐, 브랜드 있는 걸로 좀살수 있는 거죠. 그래도 돈이 모이는 거야. 근데 아까 2600으로 하게 되면 생활비 이것저것 뭐 필요한 데만 쓰더라도 돈이 일단 반 이상이 나가요. 그리고 하나 또 좋은 게 있잖아요. 지금 있는 회사가 생산직이다 보니까 식비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렇지 않나요? 네, 밥 먹는 걱정은 주말 말고는 뭐, 밥 걱정 안 해도 되잖아. 그리고 일하시는 거 식품이다 보니까 연말에 또 많이 주지 않나요? 회사에서 만든 것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예. 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가 계속 오래 다니면 지금보다 급여가 조금씩 더 오를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퇴사한 회사를 다시 가지 마세요. 그게 모양새가 이상해. 모양새가 이상하다니까. 만약에 내가 퇴사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정말 좋아했는데 어쩔 수 없이 회사가 어쩔 수 없이 못 다니게 되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라 님이 싫어서 나온 거잖아. 너무나 싫어가지고 힘들어서 나온 건데 이거 좀 기분 나빠야 돼요. 이미 떠난 사람 왜 잡냐고요? 떠난 사람을. 그것도 이미 다른 데 가가 정착한 사람 왜 잡냐고. 놀고 있는 사람 전화를 걸어야지. 혹시라도 오라고 할 거면. 이미 본인들이 회사보다 훨씬 더큰 회사를 갔는데 왜 오라고 하는지 나 이것도 이상하네. 솔직히 생각해보니까. 안 그래요? 아니 객관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규모로 따지면 중소하고 중견 기업인데 누가 중견에서 중소로 하라고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모른다고요? 알면 거기 있으라고 하겠죠, 알면. 그런 말안 합니까, 주변에서? 전에 있던 회사에서 자꾸 오라고 한다. 거기 2600 받는데. 얘기하면, 야, 미쳤냐? 야, 너돈 계산 못해? 야, 네가 싫다고 나온 거잖아. 거기 뭐 좋아서 다시 가려고 그래. 야, 그리고 급여 수준을 봐라. 어? 너4800 받다가 거기 가서 2600 받으면 생활 될것 같아? 차라리 여기서 일좀 빡세게 하고 돈좀더 받고 먹고 싶은 거 많이 먹고 하고 싶은 거더 많이 하고 그렇게 살겠다. 나 같으면. 거기 회사 별로 안 좋다며. 아무리 뭐 외국계 인수해봤자 그 중소기업이겠지. 이렇게 말하겠죠. 아무튼 저는 지금 현재 있는 회사를 다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있는 회사 다니세요. 네. 그래도 큰데 다니는 게 낫습니다. 쪼매난 데보단 큰데 다니는 게 좋아요. 네. 큰 물에서 노는 게 좋습니다. 뭐 제의가 좀 마음에 드셨으면 돈을 조금 더 하셔도 되고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저기 가도 또 힘들 거야. 힘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있는 회사 다니세요. 네, 돈 많이 받고, 라면 많이 받고. 네. 그리고 좀 몸이 힘들다 싶으면, 치료받거나, 뭐 이렇게 좀 마사지 하는 거에 좀 돈을 좀 투자하시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육체적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이 근육 풀어주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특히 발바닥하고, 발바닥, 종아리, 그리고 뭐야, 목하고 어깨, 이런 데좀 풀어줘야 돼요. 차라리 그런데 좀 돈을 쓸 것을 좀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놓으면 오래 쓰니까. 아무튼 사연 감사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절 잘 쉬시고요. 오늘 사연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